에미터가 이제 쏟아져서 뭐 바닥에 흘러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바닥은 거기 플로어로 할 거예요. 플로어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플로어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일단 그 재질창 머터리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 열어주시고 흰색으로 해서 바닥에다가 일단 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미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파티클에서 에미터를 선택해 보시고요. 약간 위로 올릴게요. 이쪽으로 올리고, 여기 에미터에 발생할 물체는 일단 큐브하고 스피어를 섞어서 해볼까요?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조그맣게 얼마나 이렇게 할까요? 30cm, 네, XYZ 30으로 할게요. XYZ 30cm. 네,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필레를 체크해 주시고요. 네, 필레를 체크해 주시고 필레 레디우스를 5cm로 할게요. 일단은 큐브. 자, 그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요.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약간 오른쪽에서 볼게요. 스피어의 레디우스는 얼마로 할까요? 20cm로 줄일게요. 그럼 크기가 비슷한가? 조금 더 줄일까요? 한 18cm 정도 할게요. 레디우스. 오케이. 네, 비슷하게. 일단 크기가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죠? 됐고. 스피어랑 큐브 같이 선택해서요. 에미터의 하위로 종속을 시켜 주시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F파일로 재생하시면은 입자들이 나오겠는데, 그 에미터의 아래쪽 파티클 쇼 옵젝트로 하시면은 얘네들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그 타임라인은 300프레임으로 늘려서 볼게요. 개수는 좀 줄일까요? 그 벌스레이트 에디터 5개로 줄일게요. 5개 정도씩 나오게. 오케이. 네. 그 정도에서 일단 보고요. 자,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되려면 여기다가 이제 그 물리적인 다이나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어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시뮬레이션 태그에 뭐 리지드 바디, 그 다음에 큐브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에 리지드 바디를 주게 되고요. 플로어는 이제 바닥에 고정체가 돼야 되니까 콜라이더 바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생하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얘네들이 떼굴떼굴 어딘가 굴러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좀 색을 일단 좀 줘볼게요. 일단 머터리얼 창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좀 이쁘게 해볼까요? 자, 저는 스피어에 들어갈 색을 핑크색으로 일단 입력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재질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해서 큐브에 들어갈 색깔을 하나 만들어서 큐브에 색을 줬어요. 자, 일단은 두 가지로 세팅을 해줬고요. 네. 일단 0프레임부터 재생해 보시면은 떨어지는 상태인데, 에미터 볼까요? 에미터에서 지금 스탑 에미션, 아까 스탑 에미션 150프레임이죠? 그래서 5초 지나면 발생을 안 하니까 얘를 270까지 올릴게요. 스탑 에미션. 자, 오케이. 지금 플로어에다가 플로우를 콜라이더로 해주면은 얘는 그냥 쭉 무한한 바닥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여기 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플랜으로 했을 때는 끝에 갔을 때 떨어졌죠. 저 바닥으로. 자, 이제 얘를 에미터를 좀 옮길까요? 자, 지금 여기 정면이죠. 에미터 방향을 돌릴게요. 로테이 툴로 연두색 축을 마이너스 90도로 돌리고 돌려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우측으로 가겠죠. 위치를 좀 올릴게요. 에미터 위치를 좀 올려서 높이서 떨어지게 좌측으로 높게 올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경사로를 만들어서 얘가 뭐지,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가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위치를 이렇게 좌측 위로 옮겨주시고, 이 상태죠, 지금은. 뭐 경사로를 그냥 뭐 플랜이나 큐브로 해서 평평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시소가 아니라 미끄럼틀처럼 좀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파여진 형태로 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스플라인으로 제작을 할게요. 아크로 해볼까요? 아크를 하나 선택해 보시고요. 아크에서 두께가 있는 거는 여기 링으로 하면 되고, 자, 링에서 레디우스를 얼마로 할까요? 한150 정도? 그 다음, 이너 레디우스를 한 130? 네. 자, 여기서 뭐 이제 스타트 앵글, 엔드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약간 반원처럼 만들 수가 있죠. 자, 앵글은 뭐 일단 좀 이따 조절해 보고, 요게 이제 그 뭐지, 두께
단면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길이가 되는 거는 뭘로 잡을까요? 이거는 길이는 이제 펜툴로 그려볼 건데요. 펜툴을 선택해 보시고요. 자, 지금은 탑뷰에서 볼게요. 탑뷰에서 F2 위에 탑뷰에서 보시고 0프레임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요렇게 지금 약간 곡선으로 따라 내려오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탑뷰에서 요 좌측에 한 요쯤 클릭을 해 보시고 지금은 뭐로 할까요? 비스플라인으로 해 볼게요. 비스플라인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한 칸 정도에서 찍어주고 요쯤으로 갈까요? 여기서 꼭 클릭해주고 이쯤에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요쯤에서 클릭 마무리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더 클릭 이렇게. 자, 오른쪽은 두 개 찍었고요. 무브 툴 단축키 2 누르면 빠져나오죠. 포인트를 조절해서 곡선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로 곡선을 짠. 네, 일단은 잡아볼게요, 그냥.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이제 다시 퍼스펙티브로 나갈게요. 아, 요거는 이제, 스위프죠? 스위프를 선택해 주시고요. 스플라인하고 아크 선택을 해서 스위프의 하위로 넣어주시면은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아크가 위로 가야 되죠. 단면이 되는 게 위로. 아크를 위로 해서 스위프에 종속을 시켜주시고요. 약간 위치를 좀 올릴게요. 스위프 선택해서 위로 위치를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나왔죠. 너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일단 방향을 반대로 되게 맞추려면은 아크에서 스타트하고 엔드 앵글을 조절하시면 돼요. 지금 스타트 앵글을 엔드 앵글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케이. 엔드 앵글을 360도로 하시고 스타트를 180도로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너 레디우스를 좀 줄일 건데요. 얼마나 줄일까? 레디우스도 좀 줄일 거고요. 이너 레디우스 한 90cm, 그 다음에 레디우스 100으로 줄여볼게요. 오케이. 더 줄일까? 더 줄여도 되겠어요? 이너 레디우스를 한 70, 레디우스는 80. 오케이.
이 정도 되면은 좀 곡선이 좀 이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거 길이를 수정하시려면은 탑뷰에서 보고 하셔야 돼요. 탑뷰로 가서 탑뷰에서 그 스플라인 있죠? 스플라인을 수정해야 돼요. 스플라인의 길이를 통해서 포인트를 수정해 주셔야 되니까. 스플라인의 포인트를 잡아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탑뷰에서 일단은 수정을 좀 했고, 요 좌측은 포인트 툴 상태에서 하면 되죠. 자, 퍼스펙티브로 나오면은 길이가 이제 좀더 길어졌고요. 이거를 약간 정면에서 보시고 미끄럼틀처럼 보이게, 자, 스위프를 선택해 주고요. 스위프에서 각도를 이렇게 각도를 좀한 15도 정도 돌려보시면 돼요. 비축으로 한 15도 정도 경사를 주시고, 비축, 스위프. 자, 밑으로 좀 내릴게요. 요, 무브 툴로 해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려면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월드 축으로 해야 되겠죠? 월드 축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서, 자, 바닥에 샥 닿게. 요 끝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시면 되고요. 자, 미끄럼틀이 됐어요. 자, 에미터 위치를 다시 잡아볼게요. 에미터가 지금 요 끝에서부터 나오면 되니까, 요 끝에서 발생하게 위치를 배치하면 되겠고요. 발생하면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통과가 되겠죠. 이제 이거를 다이나믹 태그를 주면은 되고요. 자, 이제 그 미끄럼틀이죠. 스위프가.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에 요거는 콜라이더 바디로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하면은 얘가 위에서 미끄러지죠,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가요. 자, 요거는 다이나믹 태그의 옵션, 그 쉐이프죠? 쉐이프를 오토매틱 모 다이나믹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미끄러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게 되죠. 자, 쉐이프, 파여진 부분 인식하는 오토매틱 모 다이나믹스. 뭐 그릇 같은 데 떨어질 때도 그릇에 같은 설정을 해줘야 되죠. 에미터가 좀 힘차게 나오게 해볼게요. 에미터를, 자, 약간 뒤로 해서 위치를 조금 떨어뜨려주고, 속도를 좀 낼게요. 에미터에서 속도는 그 파티클의 스피드로 한250 정도를 올려볼게요. 아래쪽에. 그다음에 바리에이션을 한15% 줄게요. 속도의 차이를 좀 줘서 서로 충돌이 되게 좀 만들어보고. 그러면은, 자,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튕겨 나가죠. 튕겨 나가는데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 부딪히면서 이제 좀 모션이 다양해지고요. 이거를 이제 뭐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전혀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구도.
화면 구도에 따라서 뭐 카메라가 이렇게 쭉 따라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할수 있고요. 앞에다 장애물을 만들어 보죠. 장애물은 큐브로 할게요.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우측으로 이동해 주고, 큐브를 사이즈 X는 얇게 한 20cm로 하고요. Z를 늘려 볼까요? Z를 한 600cm. 앞에 이제 장벽이 되는 거예요. 좀더 길어야 되겠고요. 800cm로 할게요. 사이즈 확인해 보시고요. Y축으로 약간 올릴게요. 자, 큐브가 이제 그 벽인데, 그것도 오른쪽 마우스 메뉴에서 시뮬레이션에 콜라이더 바디로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에미터에서 떨어지는 파티클 같은 경우 이제 리지드 바디를 통해서 중력을 인식하는 거로 했는데요. 이건 딱딱한 물체죠. 소프트 바디도 똑같이 중력을 인식하는 물체로 하는 건데, 소프트 바디는 이제 말랑말랑하거나 이제 그 쭈그러지는 물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런 눈뭐 젤리나 그런 이제 눈 싸움할 때 눈송이 뭐 이런 것들 벽에 날아가서 턱 하고 달라붙거나 푹 하고 이렇게 퍼지거나 이런 물체들, 예, 소프트 바디로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소프트 바디로 하면은 컴퓨터 연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니까 지금 리지드 바디로 하고 있고요. 자, 0프레임에서 재생해 보시면은 이제 떨어져서 여기 충돌되면은 걸려서 이제 뭐 얘네들이 어디론가 또 가겠죠. 이렇게. 벽을 좀 가까이 놔볼게요. 자, 이제 저는 에미터 속도를 좀더 올려볼고, 스피드를 300으로 올려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방향을 뭐 탄젠셜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발생하는 개수를 조금 올릴게요. 벌스 레이트 에디터를 10으로 해서 좀더 올려서 보면은 오케이. 좀더 이제 많이 쏟아지면은 파티클이 이제 밀려서 넘쳐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벌스 레이트 에디터를 15개로 더 올려볼게요. 개수가 많아지면은 또 이렇게 다른 느낌들이 나타나요. 이제 쏟아지는 것들도 있고. 뭔가 이제 개수에 따라서도 느낌이 또 달라지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제 모션들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씩 기술을 익혀가시면 되겠어요.